교회가 70년 역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많은 그런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 또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위가 신도시 개발이 되어질 건데 우리 교회가 더 큰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지역의 그 중점적인 목회 그 방향이나 사역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역은 거의 한 80%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고 한 20%가 불신자 내지는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꾸준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기 때마다 농사 짓는 현장을 찾아가서 거의 매일 밭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과 빵을 전달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철에 한 생수를 한 천여 병 돌리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공장지대가 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산업인들을 위한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모든 분이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70주년 기념 강사에 대해 여러분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바라고 기적되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 찬송하기 전에 우리 마산교회 역사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교회가 걸어온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마산교회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축복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70년 사랑이여 역사와 전통의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의 발자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7월 18일 우리 마산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강교회 장태명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마산교회처럼 마산 지역전화를 풀었습니다. 기성도 장태명의 인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비원 선교의 장태명 마산교회 185번지 대청마루에서 김옥순, 김순문, 김정은, 노현은, 예경의 예문군, 예비원, 이기득, 최상민, 팀기영 열방의 성도를 중심으로 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1956년 3월 27일 초 정성수 전교사가 부르며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는 기능하였습니다.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예배 장소를 찾던 중에 단마루 지진예의실을 빌려 예배 처소를 옮기면서 관영교회로 이동하였고 이후에 교회가 나로 부흥하여 교회학교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으나 주위 분양대들의 방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분양대들이 예배드리는 처소를 향해 절개통을 돌려서 방을 뚫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위협을 느끼는 가치가 계속되어 성전 마련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장근영 목사님께 이제 한마디를 바라보고 오시고 성도들의 작정 행동을 하고 치과의사였던 김정은 목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마산 1호 48, 5번째 대기 300번 안 초과적 18번을 구입하였습니다. 첫 성전을 마련하는 가운데 광역교회에서 지역 성도를 위해 마산교회로 개편했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며 날마다 기원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간다는 공부할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일산에 보니까 나는 요한께 둘러앉아서 분만 공부를 해야 했고 요지리하고 교회를 피도르며 쫓겨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심으로 더 큰 성적 이전에 대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965년 제1대 장집회 전도사님을 부임하며 새로운 성전 토지 구입을 위해 전 교인이 어린이를 포함하여 땅 한평사기 운동을 펼쳐 1966년 11월 요일 현재 위치인 마산은 산 83번지에 약 3,000평의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저녁마다 성전 토지 풀밭에 와서 열성으로 기도하여 1967년 이듬해 양무벽돌 슬레이트 지붕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도들이 해명산에 가서 돌을 이고 가져와 기초를 다지고 14일간 힘을 보태어 기품을 마련하여 성전을 준비하였습니다. 1969년 제7대 김경희 목사님께 부임하셨고 1973년 4월 15일 성전 강단 뒤쪽을 연결하여 T형태로 증축하였습니다. 1981년 제8 때 정태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새로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성도들이 힘을 모아 헌금하였으며 당시 청년들은 5개년 계획을 세워 교회 뒤편에 우사를 짓고 비우부를 길러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앞당겨져서 1984년 붉은 벽돌로 275평 규모의 예배당을 짓기 위해 성전 기본 예배를 드리고 2년간의 공사 끝에 성전을 완공하고 1990년 3월 19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공헌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우뚝 솟은 자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교회로서 복음 전파의 전도 사역을 위해 여러 목사님이 거쳐가는 끊임없이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2009년 제11대 노정규 목사님이 부임하여 성전 내 외부 전체를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하고 부흥하여 왔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제11대 담임자로 박용학 목사가 부임하여 새로운 비전으로 성김과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마산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이고 삶의 우선은 기도이며 삶의 전부는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의 승리가 있기를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성탄절의 불신자 가정을 집마다 찾아가서 케이크를 나누며 주님의 탄생을 알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으며 또한 어버이날 카네이션 브로치와 음료를 가지고 일터에 방문하여 불신 가족의 부모님과 교회 출석이 어려운 어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열정을 보이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포도밭에 찾아가 빵과 물을 드리며 기도와 위로를 하고 교회 학교 어른들을 격려하며 후대 양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선교와 영혼 구원에 힘을 쏟으며 속회와 선교의 활성화에 힘과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헌신하신 성인들의 믿음과 현재 성도들의 충성된 사명으로 미래 역사, 후대와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교회가 되도록 전 성도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산교회 70년 역사와 함께 살아온 성도님들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이 믿음의 유산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고 전해져서 주님을 맞이할 때 큰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후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찬송가 301장 전하겠습니다. 301장. 지역을 변화시키셔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무한질고에서 벗어나 건강한 지역사회로 바꿔주시고 해외 선교까지 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동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모두 세우시고 오늘 감독님과 감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창립 70년, 70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산교회에서 은혜받은 많은 신령들이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움받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 나아가 해외에서까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기념 예배에 함께 하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시나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노고를 기억하셔서
하늘나라 상급으로 기록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며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고 그 자손이 대대로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산교회가 현지에서 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기념예배를 시점으로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세워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복음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기념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은혜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에 경기 은혜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박장교 감독님 나오셔서 희망의 교회를 위하여 약으로 말씀 전해 주시는데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가 아닌데 제가 보니까 어느 도시에 있는 교회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제 마음이 더 푸근해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인사 합시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네, 많이 바쁘세요? 교회 나오시고 온데? 10년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아, 20년만 해주시지 왜 10년만 해주지 말 정말 제가 올라오기 전에 마산교회 역사책이 정말 예쁘게 70주년 기념책이 나왔어요. 보면서 야 우리 박용하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 책을 편집하고 직접 나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역사 전문가 이렇게 옆에 개발을 해서 사진 일일이 다 예쁘게 정리해서 이렇게 정말 꼼꼼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깔끔하고 그래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서 온 성도님들도 정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저희 교회도 4년 전에 70주년을 했어요. 동탄교회 70주년을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정말 감격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1950년도
부활주일날 개척을 했어요. 저희 근처에 있는 영천교회가 교회인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부활절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단 가실 수 있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만 6월 25일 예, 전쟁을 맞이하시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로 전쟁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그랬다가 다시 145태 때 다시 모여서 예배 드렸구만 또 흩어지게 되고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저희 교회가 지금은 동탄 신교시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서 되돌아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 그 전쟁 중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라고 했던 그 기억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산교회도 사각교회로 기도처를 시작이 되어서 여기가 관현동이었나 보죠. 그래서 그 교회로 이제 마산교회로 자라기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폐파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정말 시작을 했던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해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 70년이 그냥 70년이 아닌 거예요. 정말 목사님의 눈물과 헌신과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그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초가집에서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초가집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어쩌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땅바닥에서 그리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찍어가면서 세워갔을 이 마산교회 다 눈물로 지어졌고 사랑으로 지어졌고 정말 서로의 헌신으로 지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7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자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우리 박용학 그리고 우리 장모님들, 목사님, 온 성도들이 이것은 하나의 귀한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70년, 지나온 70년과 더불어서 새로운 70년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귀한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70년이면 좀 이제 나이가 들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70년이면 이제 좀 오래된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고 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70이나 바로 시작입니다.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또 다른 새로운 70년을 향하여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시대 속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시대가 변하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물질과 모든 발전을 다 누리고 살지만 그들은 여전히 허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시작했던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오늘 말씀의 대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는 세상에서 희망을 소개하고 그 희망을 전해주는 교회, 소문난 교회였고 1세기경 마게도냐 지역에서 위치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어요. 새 일에, 즉 21일 정도, 3주 정도 머무르다가 밤중에 그곳을 떠나 베리아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시기하였던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증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멋진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의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 그리고 8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어. 우리는 아무 말도 말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정말 너희들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야. 믿음의 모범이 되고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소문이 다 퍼진 교회였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것이 있음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특징적으로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활동력 있게 그것이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해요. 일,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활동으로, 우리의 태도로, 자세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형제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그들을 심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없는 그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고 정말로 굳건하게 서 있는 너희들의 믿음,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행함으로 증명이 됐고 순종함으로 그 역사는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그 교회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산교회는 그러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로부터 그리고 점점점 자라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어떤 분은 아기를 들쳐고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곳에 새벽같이 뛰쳐오고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흘렸던 그 어머니 권사님, 어머니 집사님들의 눈물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70주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했어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수고하셨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 필리아 그와 같은 사랑도 아닙니다. 친구만의 사랑 같은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그날이 된 것이 아니라 수고가 넘칠도록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할 정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정말 교회에 대한 그 사랑, 그 애착이 많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 교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우리 동네 교회, 아마 여기 마산교회도 여전히 그런 의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 이런 생각이 많이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대로 정말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들을 점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이 교회는 누군가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들도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 사랑의 수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육도 인스턴트 교육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학원으로 어디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인스턴트 식품으로 다 해결하는 거야.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도 잘못하면 인스턴트 신앙이 되는 거야.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그냥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눈물과 땀방울이 사라져버린, 그저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저 그 무엇으로 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새벽에 나와 기도했던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회하면서 기도했던 그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의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정말 비가 오나 눈물 흘리면서 교회에 와서 헌신함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수고를 잃어버리고 어쩌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인스턴트 신앙의 그런 것에, 인스턴트 사랑에 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 희망은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산교회가 그렇게 해왔고 이 마산교회가 새로운 70년을 위해서 이 사랑의 수를 놓치지 않냐고 인스턴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이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볼 것이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볼 것이며 훗날 140년의 마산교회에 창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소망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인내가 따라오고 소망이 있다면 참아야 돼. 소망이 있다면 인내해야 돼. 소망이 있다면 견뎌야 돼. 특별히 어떤 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사람과 그랬어. 때로는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공의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인내했어.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니 우리의 성도님들이 70년 전에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울고 또 울면서 견디고 또 견뎌왔어. 여러분 재림의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감사하며 두 손 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갈 때에 이 대산교회 교회처럼 이 마산교회도 희망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70년을 향하여 또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산교회 하나님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새로운 70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영환 목사님의 그 탁월한 리더십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지방을 넘어 연회를 넘어 이 나라 민족에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서세요. 선생님께서 가만히 서 계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 출신 목회자 분들이 나오셔서 특성화 리조한테 준비하신 게 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오시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목회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양해 주실 때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시작되어지면 그때 우리 헌금위원회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수 없으며 기도하고 낙심하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 바이올린 저희는 유치부 아이들부터 매주 그 자기가 원하는 악기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 축제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못하겠는데 예, 저희가 있어 찬양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85세가 됐는데
노래나면 비롯해서 나이 대신 권사님들하고 항상 매주 봉사하는데 우리 성가대와 그리고 오셨다가 공연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조금 개몽머리 제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 12주 그 다음 감사합니다.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산교회는 70년 전에 봄에 씨앗이 싹 크게하시고 사랑교회에서 예배 성도들 10분이 마산 지역의 예배 청소를 크게하시고 두 번이나 계획을 공격으로 세 군데 이 지역에 마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70년 역사를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기록을 보면서 해볼 때 어려운 시기에 참 많이 애쓰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록을 잊지 않으시고 헌신과 감사로 또한 시생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 지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서신교회를 다녀오시는 제이비 강사님 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일제 말기 성서 조선을 창간하여서 조선의 소담은 성경이라고 그리고 그 성경 통하여서 민족의 아픔들을 일깨우려고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 김유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이웃이 있고 앞서가는 선각자가 있고 분발할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하며 배울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일제 말기라서 좋은 이웃은 교회를 얘기했을 것이고 앞서가는 선각자는 교회의 성도들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본받아야 될 스승은 목사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산교회는 우리 사람지방의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연의 한국교회의 좋은 이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각자가 되시고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는 배워마땅한 그런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마산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좋은 목사님과 또한 장로님, 성도님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땅 가운데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마산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정말 애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 어느 교회에도 뒤떨어지지 않게 정말 선교에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 제가 마산교회를 좋은 이웃으로 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마산교회 성도들을 좋은 성각자로 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마산교회 목사님을 좋은 스모같이 여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할 뿐입니다. 저는 마산교회를 잘 모릅니다. 제가 마산교회를 아는 것은 고작 10여 년 그러나 1954년에 시작된 마산교회가 되어져서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얼굴에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가운데 스쳐갔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다 그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영광의 열광으로 기념드리라 믿습니다.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마산교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산교회가 1954년에 시작되어서 우리 민족이 겪은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 땅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눈물과 기도로 보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귀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민족의 아픔 속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마산교회가 이제는 70년을 넘어서 지역과 민족, 세계를 향하여서부터 힘차게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인공이 되신 마산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연예 다니고 계시는 감독님 두 분이 계신데 오늘 목회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70년을 기념해서 필리핀의 두바 감리교회를 저희들이 한 6천만 원 주고 건축을 하나 했습니다. 그 두바 교회 교인들의 인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산교회 7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이라는 것은 내가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내일을, 내년을 나에게 뭔가를 맡기셨다라는 의미겠죠. 70년의 역사는 적은 역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귀한 역사를 간직해온 마산교회는 축하와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너무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진짜 멋있는 마산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는 내가 쓸 거야 라는 기대와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깃들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70년의 의미는 새로운 의미가 있죠. 회복되는 의미, 다시금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산교회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져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눈물로 교회를 세워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70년 이후 이제부터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 시작된 멋진 출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훌륭하신 박용학 목사님과 더불어 모든 성도 한 마음으로 80년, 90년, 100년이 금방 올 텐데 80년, 90년, 100년 사이에 우리 마산교회 역사에 우리 성도들 이름 숫자가 멋지게 기억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우리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신앙,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 마산교회를 지켰고 세워왔노라고, 그렇게 멋지게 출발하시는, 그렇게 회복되시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며 오늘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70년 기념 예배를 축하하는 우리 축가를 소프라노 김기영님께서 드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주 멀리서 우리 동고현의 감독님을 역임하신 우리 현명한 부사님 모셔서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지나도 대한민국은 일어서지 못한다.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이 포상당했습니다. 전 세계 230개 국가 중에 완전히 꼴찌입니다. 꼴찌. 전혀 가능성이 없는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더 이야기한다면 아산교회 때문에, 할렐루야, 아산교회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70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70년 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 북해도 갔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일본 사람들 개인 GNP보다 한국 사람 개인 GNP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치입니다. 나라가 비시하지 마라 그렇지 개인적으로 따지면 훨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아니 괜히 어깨가 막 으쓱해지더라고요. 우리 마산교회 제가 노정기 목사님 저쪽 계신데 부흥에 왔다 갔는데 그때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노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 많이 받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 사랑 많이 받았는데 박용환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형님 잘 계세요? 야 무슨 조폭이냐 형님이라고 목사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마산교회 70주년 창립 기념예배 드리는 나처럼 격려사를 해달래요. 나 은퇴한 사람인데 무슨 격려사야. 현직도 좀 많은데 아니 형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박영환 목사님이 고향 후배입니다. 사모님은 저토록 오빠라고 그래요. 여기서. 제가 96kg인데 몸무게는 한 20kg대가 77kg 됐어요. 뭐 얼굴이 뚱뚱했을 때는 뭐 사모님하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가깝게 늘 지냈는데 와서 보니까 마산교회 대단하네요. 20여 명의 교역자들을 배출했고 또 아무리 창립 뭐 어쩌고 해도 지나가신 목사님들한테 순서 맡긴다는 게 쉽지 않은데 박영환 목사님이 그런 뜻 크시고 말이죠. 여기 보니까 윤보한 감독이 오셨지 뭐 또 여기 감독하실 분도 오셨지 뭐 노정기 목사님 오셨지 뭐 저 필리핀 김필수 선교사님 오셨지 사마리아 선교회장 김병원 목사님 오셨지 뭐 다 왔어요. 전국에서 다 왔어요. 내가 오면서 3시간 걸렸는데 지금 가면서 또 3시간 걸렸거든요. 6시간 걸렸는데 아주 짤막하게 우리 집사람이 그래 짤막하게 하라고 이 사람은 내가 왕복 6시간 걸렸다는데 짤막하게 해 한 30분을 해야지 내가 그래도 내렸어요. 짤막하게 해야죠.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는 게 축복이고요. 아멘이시여 찾아요. 성도를 잘 만나는 게 축복이고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현재 이 교회 다니는 목사는 박용환 목사니까 이 박용환 목사님은 전도에 미친 목사예요. 분명히 열정은 많쳐 있어요. 전도에 미쳤다고 하는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앞으로 100년, 200년 하면서 아이고 애들을 안 낳는데 무슨 교회가 부흥된다고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어린이들이 더 많아요. 믿는 어린이들보다 예수 안 믿는 어른들이 예수 믿는 어른들보다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낳고 안 낳고가 문제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마산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네, 이 동네가 다 마산교회 성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네 모든 분들 구석구석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사는 마산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만 들어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냥 얼굴이 환하고 기도하기도 전에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응답이 와지고 목사님 강단에 서기만 하면 그냥 십방하고 그런 재단 되심을 축복합니다. 70년을 지켜오셨으니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여러분들 자자손손이 수천 년의 이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마산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시간을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특별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시 우리 이교수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장도 감사드리고 축사를 해주신 책임들 감사드리고 격려사를 해주신 동구형의 양명환 전임 감독님, 기도를 해주신 최상호 목사님, 축도를 해주신 김진성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회에 참석해 주신 목회자님들과 지방연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산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회를 축하하며 영상과 화음과 또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산지역 주민들과 마산 교회를 담임하시고 마산 교회 출신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식사가 1층 새벽 기도실에 지방 연회 선생님들과 지방의 장로님들은 1층 새벽 기도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시면 식당입니다. 예찬실이. 예찬실에는 이 지역 손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과 같이 오시는 성도님들이 가서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산교회 우리 그 교인들은 야외에 식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덥고 하니까 일단 손님들도 주시고 우리 마산교회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음식을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리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해외에 이렇게 가서 드셔봤어도 오늘 음식 같으면 맛이 없어서 그냥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70주년
인형 강좌에 참석하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산비 70년사 선물과 네, 70년사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실 때 빠짐없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시간 내어서 축복해 주신 은혜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마산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끝까지 굉장히 이전 후에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박장경 감독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배 순서에 맡아주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를 담임해 가신 목사님들 중에 오늘 네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살아계신 분과 현직 계신 네 분이 계신데 우리 정은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김진성 목사님 우리 유혜영 목사님 은퇴하신 분 이렇게 오셨고 현재 계신 우리 노정규 목사님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저희가 담임했던 목사님 잠깐만 일어나시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교회에 출신되시는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 같이 이렇게 찬양도 해주시고 제가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부탁을 드려서 우리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출신 장로님들이 또 많이 계신데 저희 교회 출신 장로님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연애 우리 총무님 또 우리 연애 남성교회장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남성교회장님 특별히 지방 우리 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장로회장님 남성회장님 또 사회평정회장님 우리 지방 목회장님들 와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시면 감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좀 그 기억도 잘 못하고 시간상 줄이게 되는데 특별히 두 분만이라도 우리가 좀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감리교 그 중보연회 감독님으로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감독 회장 대행을 하셨고 이번에 우리 감독 회장님으로 출마하고 계신 우리 문보안 감독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가 나겠습니다. 있으시면 불구하고 마산교회를 꼭 와야 되겠다고 해서 오셨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경기연회를 이끄시기 위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감독님 뜻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서인성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인사 추후에 또 다른 분들은 제가 만나 뵙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축도를 우리 본교회 제 부대 담임으로 계셨던 우리 김진성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거든요. 아, 정말 우리 지금 현재 네 분이 원로 목사님 세 분이 세 분으로 살아계시고 나머지 분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일단 축소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1절만 하고 축도에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